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건 전체 통상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개헌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뭐 어떤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고 또 미래통합당의 보수 진영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좀 배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선거는 그 과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침대는 과학이 네. 카피가 있잖아요. 네. 선거도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상당히 그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과학적 노력의 결과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계량화하고 데이터화해서 이들의 마음의 추세를 보는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것은 거기에 뭐 절대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잡은 게 참고자료가 되거든요.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고자료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참고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창의력을 보태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론화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욕 주립대 같은 데도 그렇고 아주 선거과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나 일반 선거를 연구하고 거기에 숱한 그 정리하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가 또 그 정치 커뮤니케이션 하는 학회. 지금 사실은 뭐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품 시장까지 진출해서 그 사람들 정치하는 그걸 오히려 막 기업에다 이렇게 마케팅도 쓰고 막 맨 처음에는 기업 마케팅을 정치 마케팅이 벤치마킹이거든요. 기업 마케팅의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 포지션형 전략이랄지 뭐 그 다음에 마케팅에 쓰는 여러 가지 기법들 조사 기법들 그 다음에 뭐 메시지를 만드는 기법들을 이제 썼는데 근데 사실은 정치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은 2등 전략도 있고 3등 전략도 있어요. 4등 전략도 있고. 근데 정치 시장은 2등 전략이 없잖아요. 지면 오락가락이니까. 그래서 훨씬 긴장도도 없고 훨씬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이제 컨설턴트들을 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법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거가 뭐냐? 이론화됐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이론을 통해서 숱한 선거에 예를 들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거에서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는다는 게 이렇잖아요. 물론 인간에 관한 지식들이 누적적이 많지만 어떤 하나의 발견에서 그 발견 위에다가 또 새로운 이론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세상을.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선거 과학이라는 것도 많은 것들에 유권자가 어떻게 마음을 먹을 거냐. 그래서 뭐 선거에 대해서 정의도 이렇게 있어요. 선거란 유권자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내가 당선되면 어떻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고 상대편이 당선되면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는지를 교육하는 거다. 그래서 선거는 define, 정의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정의하고 나를 정의하고 상대방을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메시지는 그것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거 전략권이 그건 다 알고 그다음 기본이죠. 그런 메시지 만드는 거 가르쳐주잖아요. 그 에라에서 메시지 만드는 뭐 감정의 정서를 사용해라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선거 전략 짜면서도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연합을 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51%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 자원이 지금 현재 어디고 그럼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가 굉장히 그 과학적인 거고 그동안 축적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좌회수구로 전향하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은 좌회 있을 때는 폭력혁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폭력혁명을 하는 방법이 뭘까 전략전술을 연구했어요. 좌회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고 우로 와서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그리고 공직에 진출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공직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공직을 얻는 방법은 선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거를 연구해보자 했죠. 그리고 미국 선거를 연구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선거를 연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경험으로. 그 당에도 가보면 선거에 대한 어떤 축적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여의도에 본 있었지만 축적된 자료가 없어요. 그냥 뭐 자기가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예, 예. 그래서 뭐 옛날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뭐 예를 들면 선거 관련 자료도 있잖아요. 어? 그걸 족보라 그러는데. 네. 왜? 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족보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날짜 바꾸고 뭐 약간 상황 바꿔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상이네요. 예, 선거 문제는 사실은 좌파들은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그 한국에 선거 관련 책자를 한번 그 교보문고 가보세요. 99%가 좌파들이 만든 책들이에요. 외국 번역했고. 우리는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양경철과 이근영이라는 친구들이 여의도 연구,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빅데이터 분석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제 법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정보들은 허용 안 하니까 정보 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게 빅데이터 관련 굉장히 허용돼요. 우리는 굉장히 못해요. 우리는 미국은 뭐 오바마 선거 때 보면은 뭐 그 사람들 카드 기록들을 다 분석해서 그러면 카드를 기록을 분석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취미를 뭐 물건을 사는 게 나오니까 취미를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고 그러면 뭐 이 사람들 그 주로 활동 근거는 어디고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사람들 다 같이 개최해요. 생활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이슈를 좋아하는지를 밝혀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러 갈 때 후보는 그런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도 하고 가요. 그렇죠. 우리는 뭐 전혀 그것도 없이 근데 이번에 사실은 저기 그 민주연구원 집권여당은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내가 볼 때 돈도 투자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그 보수당은 정말 절체정명이라고 하면서도 질질만 골라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는 과학이라는데 과학을 무시했고 네. 연구하지도 않았고 네. 투자도 하지 않았고 투자도 하지 않았고 네. 오히려 집권 여당은 투자했는데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투자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짓은 전부 골라서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협위원장 시절에 선거는 중도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중도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지만 40, 40, 20이라고 그랬잖아요. 30, 30, 40이지만 투표에 참가 안 한 사람을 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70,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60이니까 네, 예, 그러면은 보통 4-4이다. 네. 좌파 4, 보수 4, 그 다음에 스윙 보터, 네. 중도든 무당이든 투표를 참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네. 20. 네. 그럼 결국 양쪽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스윙부터를 잡는데 최근 이론은 그거는 그 예를 들면 트럼프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지지층을 확 결집시켜서 이들이 계속 이론을 일으켜서 이슈를 만들어서 이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 여기가 맞는 거 하면 끌려오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 프레임을 이동한다 그러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선거 이론은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층을 잡냐면 우선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이슈를 옮긴다. 그래서 이 부동층이 딸려오게 한다. 이런 전략도 물론 부동층에 개별로 타겟을 맞는 전략도 해야 돼요. 좌파들은 그것도 했어요. 이번에 노인을 위한 구체적 타겟 공약도 했잖아요. 돈도 주고. 그 다 타켓비를 공략하거든요. 네. 이번에 그 50대 이상이 거의 절반 넘었잖아요. 그 안에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럼요. 네, 걔들은 예, 허물어뜨릴 전략을 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기본적으로 캠페인에 대한 이해가 네.
우리 보수가 부족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건 뭐 약간 뭐 좀 기술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가장 크게 보면, 어쨌든, 아니, 탄핵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 탄핵을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탄핵의 문제를 묶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40%가 탄핵의 문제 때문에 그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25%, 네. 탄핵에 찬성한 사람 15%. 네. 그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안했던 건 이렇게 있어요. 황교안 대표한테 제안했던 거는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그러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도 진실을 밝힌다는데, 네. 그래서 탄핵 받을 만 했다 하면, 네. 그럼 탄핵이 정당하다 하고, 네. 조사해보니까 이건 거짓이다. 네. 그러면 내가 틀렸다고 다시 뭉칠 수 있잖아요. 네. 그 계기를 만드세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탄핵을 진짜 밝히겠다, 꼭. 네. 두 가지가. 제일 처음에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 PC. 네. 그거 진실을 밝히겠다. 근데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 무슨 행정관이 그 계속 요금 내고 썼다면서요. 네. 최순실이 그게 아니라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8대 0이 됐는지 한번 두고 보자. 통진당 해산 때도 그 7대인가 이렇게 됐는데. 네, 재판관 판결이. 어떻게 만장치가 나오냐. 여기에 뭔가 흥망이 있지 않냐 말이야. 조사해보겠다. 라고 하라 했어요. 근데 못 받아들이더라.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유승민과 문제를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유승민은 그동안 이 탄핵에 찬성해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유승민은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대구에도 못 나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승민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손학규랑 지고받으면서 정말 지겹도록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이번에 손학규 한석도도 망했잖아요. 유승민 그냥 하여튼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제대로 잘 가고 있으면 어차피 올 사람들이야. 그럼 그 중에 선별적으로 받으면 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 이제 보수권들 설득해야죠. 네. 이 사람들 받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수도권에 그래도 몇 퍼센트 표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자기 대우를 가지면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도로 나가되 지지층을 설득하고 나가라. 이게 기본 그동안 이론이에요. 클린턴이 중도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냐면 그 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클린턴이 그걸 했어요. 그 감세 법안을 했어요. 근데 감세 법안을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당시 막 그 우파에서 막 했으니 감세 법안을 받아들인.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기 가치를 가진 감세 법안을. 뭐냐면 이번에 처음 그 결혼한 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감세한다. 두 번째 퇴직이나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감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건 그동안 그 좌파들 주로 전략이잖아요. 그런 좌파들 가치에다가 감세라는 우파적 가치를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대 걸 받아들였죠. 이게 클린턴식의 예를 들면 중도로 나가기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부시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들 부시는? 바우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줬다고요. 근데 어떻게 준 줄 아세요? 학교한테 준 게 아니고 부모한테 줬어요. 그래서 부모가 바우처를 가지고 학교는 자기가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개별 선택권을 준 건 어떻습니까? 우파적 가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교육 지원금을 주는 거는 좌파적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갔다고요. 그 우리가 흔히 뭐 그 영국의 과거에 그 대처의 그 우파 집권을 끝낸 영국의 토니 블레어 노동당에 그 친구가 제3의 길을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19년 동안 철저하게 좌파였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물론 그 양반 그 노래가 안 한 게, 노래가 그 집권하려면 우리가 중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그래서
이 노동당의 본류들이 아무도 토니 블레어가 감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 지난번에 박근혜는? 박근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 딸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도 좀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제가 좌파라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황교안은 어떻게 덜컥 중도로 간다고 하면서 그냥 그동안 당을 지켜서 내팽개쳐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은 떡이 커 보인다고 유승민 그다음에 박형준 이런 사람은 전부 덜컥덜컥 갔다가 그동안 당 지켜서 다 내쳤다고. 그러다 보니까 야 도대체 저 당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당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 훨씬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당이 정치에서 읽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 심판이잖아요. 지난 3년간 네 뭐 했노? 그런데 중도로 가다 보니까 심판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똑같아져 있는 정책이 똑같아져 버렸잖아요. 네. 나중에 황교안 입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그 문재인이가 100만 그러니까 자기는 100% 주자고. 이게 최후의 실체인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로 정부 지원금을 준다 하면 누가 현실적이에요? 대통령이 현실적입니까? 야당이 현실적입니까? 대통령이 현실적이죠. 그러면 같이 지원 정책이라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대통령, 정부 여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으면 그 정책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 전략 짤 때 예를 들면 여러 정책들 거론하고 이걸 누가 잘할 것 같냐고 물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상대편이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아예 말도 안 꺼내요. 근데 황교안은 턱이 꺼보니까 여당이 지원한다고 대통령이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덜컥 나와서 그러면 누구 찍을, 그러면 야당을 찍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캠페인의 결정적 몇 가지 똥폴 실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잖아요. 제가 김종인 이야기를 한번 했나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내가 볼 땐 김종인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자기 고백밖에 없다. 김종인은 상대편 적장이었잖아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게 해서 탄핵을 빌미를 줬잖아. 근데 그 적장을 지금 우리 다시 쓴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래 뭐 할 수 없이 썼다고 치자. 그러면 딱 하나만 해야 한다. 김종인은. 국민 여러분. 내가 지난 4년 전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쟤들이 저렇게 엉터리인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 실수를 바로잡게 나왔어. 요 말만 하고 다녔어도. 근데 김종인은 뭐 지 잘났다고 또 꼬드르고 돌아다녔어요. 아니 그리고 상대편 적장을 다시 우리 편에 안치면은 내가 왜 죽기 살기 찍어야 됩니까? 그리고 중도라는 스윙부터 입장이 생각하면 누구예요? 저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은 모든 이슈를 묻어버릴 거라고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결국 그 이슈대로 됐잖아요. 코로나 사태 모든 이슈를 네. 묻어버리고 그리고 저들 실정을 묻어버렸는데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우선 이낙연하고 황교안 붙을 때 이낙연을 제가 황교안한테 준 이 편지가 있어요. 황교안 보고 고맙다 그러는데 결국 그 말대로 안 했어요. 이낙연을 나이스 가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낙연이 이 문재인 실장과 아무 책임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 놔두지 마라. 당신 이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하고 경제 망칠 때 니는 뭐 했노? 안보 망쳐서 지금 9.19 군사 합의할 때 니는 뭐 했노? 총리 아니었나? 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공격해라. 그래서 이 결국 그 이낙연이 문재인하고 거리를 두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저쪽 군이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치 안 들었어요. 문재인 그냥 그 뭐야 그 이낙연 그냥 냅두니까 그냥 지기는
훌륭한 사람으로 뭐 나이스가 있고 이 자기 이미지 관리하면서 오히려 황교안 미워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망쳐놓은 놈이 망쳐놓은 앞잡이였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웃는 얼굴로 황교안 미워요 하니까 아 저는 황교안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이스가 만들어 놓으니까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초장이 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초장기 의사협회에서 계속 했잖아요. 중국과 문 닫아라. 중국과 문 닫은 나라는 다 방역이 성공했어요. 베트남 지금 10명도 안 될 거예요. 사망자가. 그 다음에 대만도 중국하고 그 본토 왔다 갔다 하지만 다 닫아버렸잖아요. 싱가포르 그랬죠. 몽골 그렇게 수천 킬로를 가고 있지만 국경 딱 문 닫으니까 결국 그러면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지휘하게 물고 늘어졌어야죠. 그제 메르스 사태 보세요. 쟤들 이거는 결국 대통령이 만연시킨 거라는 온갖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메르스 사태 때 우리는 뭐했냐 이거예요. 집권 초기에 그러니까 그 공격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다 시간 다 보내고 나니까 좀 지나니까 얘들이 이제 의료인들 노력과 국민들이 정말 거리두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막 크게 터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잘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잘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국민들이 사실은 마스크도 안 하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했잖아요. 네. 우리는 뭐 사실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의료진들 헌신적인 노력에다가 국민들이 정말로 그 불편을 참고 인내했거든요. 전부 막 그 내가 그 길거리 나가 보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한 명도 안 사살했더라고. 그래서 노력했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공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거 공격 포인트를 놓치니까 나중에 나이스 가이가 돼버린 거 그것도 오히려 국난을 극복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었죠. 국난을 극복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뭐 국난을 극복하는 데다가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번에 뭐 예를 들면 해보나 마나한 그 어려운 선거였다면 제가 이처럼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을 거예요. 어려운 선거가 아니었어. 집권 3년차는 대한민국뿐만 모든 나라에서 집권 여당의 무덤이에요. 아니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니까 그걸 작동 못하게 만든 게 황교안이고 미래통합당 지도부고 통합한다면서 망쳐놓지 않았냐.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통합하면 예를 들면 그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것도 없잖아. 그냥 그대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 정말 지지 말아야 될 선거를 정말 뭐 결정적으로 지금 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예측을 하나 해봅시다. 이번에 그 단독으로 164석을 얻었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뭡니까? 시민당이. 더불어 시민당입니까? 뭐 하여튼 시민당이 17석 얻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열린 무슨 당입니까? 열린 민주당인가? 예. 걔들이 3석 얻었어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단독으로 하나의 정당이 하나가 되죠. 그럼 하나는 과반 넘은 정당에다가 그러면 지금 정당이 2개 되잖아요. 야당이.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미래통합당. 103석. 네. 그 다음에, 뭐, 무릇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얘들 20석. 네. 어떻게 되면 공수처장을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얘들이 하면 여당 하나에, 야당이 2개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명씩 추천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몇 명이 가진 겁니까? 6개를 가져가요.
야당목 두 개니까. 네. 그러면 공수처장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 임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공수처장 임명하면 공수처장이 자기 권한을 이제 해요. 그러면은 검찰, 법원, 군대, 경찰 다 장악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시켜서 만약에 수사해보세요. 한 2, 30명. 선거법 수사부터 뭐 하여튼 뭐 공급 비리까지. 그러면 공포정치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싸울 만한 사람들 다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네, 전략적으로 붙여가지고. 네,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 잘 들은 사람만 있어요. 영남 지방에도 싸울 만한 선수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결국 정당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당분간 못하게 됐어요. 이제 만약에 이들이 그래서 국민, 그 정당을 협박해서 헌법 개정을 나가든지 온갖 지금 악법들을 만들 텐데 그것을 맨 앞에서 막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 몫으로 남게 됐어요. 네, 시민들의 움직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좀 강하게 그렇게 보였는데도 뭐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180석이 나가다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좌절을 딛고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저는, 다시 우리 국민들이 그 자신의 거기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경제 난국이 기다려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다음 준비를 해야죠. 네. 어째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교훈 중에 가장 큰 거는 우선 내가 볼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사파 세상이 올 텐데 네. 사회주의화가 될 건데 네. 거기에는 기독교하고 주사파하고는 상극입니다. 네.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다. 네. 교회가. 교회가 우선 깨어나야 한다. 그 다음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투쟁의 동력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뭐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도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끌어 나가는 거는 아주 엘리트로 무장된 정당이 필요하다. 네.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을 네. 지금 정당 말고, 네. 말고 정말로 정치를 직업으로 할 네. 아주 엘리트들 중심으로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재편해야겠다. 그래서 이 투쟁들을 이끌어서 그 힘을 가지고 2년 후 대통령 선거도 준비하고 네. 지방선거도 준비해야겠다. 그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어떤 뭐 실제적으로 뭐 한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뭐 있지만 어쨌든 뭐 그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걸 같이 할 그 사람들도 모아보고 또 동지들하고 의견도 맞춰봐야죠. 결국 이 아마 금년 가을 이후부터 정말 그 아주 불만의 겨울이 다가올 텐데 불안과 불만의 겨울이 다가올 텐데 그 시절을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참 암울합니다. 네. 그 상에 뭐, 막, 지금, 뭐 국회를 장악했으니까요. 뭐, 막 여러 가지 법안을 막 해가지고, 착착착 할 겁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전 그래도, 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결국 70년 이상 한 나라입니다. 네. 저들이 국민 무시하고 함부로 못 갑니다. 네. 국민들을 믿고 예, 이제는 뭐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 우리가 나서는 수밖에 없죠. 네.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엘리트들이 그다음에 또 광화문 광장을 다시 저항의 중심지로 그리고 예배의 중심지로 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계신 정광부터 빨리 나오셔야죠. 어떤 근데 안 풀어주려고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지도자 그럼 그분은 이제 감옥에서 지원하면서. 이 광화문 광장을 다시 투쟁의 구심으로 만들어내야겠죠. 네. 그리고 이런 기독일보 같은 거나 기독교 신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인들을
깨워내야 돼요. 네. 사명을 다시 갖게 하고, 네. 이 주사파 전부에 어쨌든 나름대로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음을 자각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할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유튜브 채널도 네. 중요한 건 그런 의미죠. 네. 기독교인들이 좀 더 각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주사파에 대항할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주사파는 뭐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우리의 탄압받는 민중들이 억압받는 현실을 종교를 통해 잊어버리게 만든 말이야 제국주의자들, 자본가들의 말이야 아주 악랄한 음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시험이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네. 이걸 돌파해야 돼. 지금 그래서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주사파는 악령이에요. 네. 반기독교고. 네. 그들이 전부 상대하는 건 기독교예요. 네. 이슬람은 별로 반대하지 않잖아요, 걔들은. 네. 불교 별로 반대도 안 해요. 네. 기독교는 악적같이 하나거든요. 네. 악령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국 이제 주사파와 기독교가 이제 정말 전면에 붙을 그런 시기가 왔다. 네.